네, 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려고 상당히 흐리고 산속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약간 막 울컥할 정도로 지금 날씨가 그렇습니다. 뭐 장마 기간인데 잠시 이제 뭐 소강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산행을 나와봤는데, 과연 오늘 또 어떤 조화가 있을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저번에 제가 그 촬영하다가 이동 중에 발견했던 바로 임도. 이게 임도인데 길이 뭐 파여가 엉망이에요, 산길인데. 예, 그길 바로 옆에 이렇게 영지가 그때 났었다고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다 이제 자랐습니다. 예, 보시죠. 한갈색으로 이렇게 잘 자라있는데요. 네, 오늘 첫 이제 영지 채취는 이 녀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이 숙주목 옆에도 보면 이렇게 하얀 포자가 이렇게 자라고, 네, 아주 멋있게, 네, 아주 잘 자라줬어요. 보면 크기도 뭐 상당히 크고. 한번 제가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를 때는 한 중간쯤 이렇게 쭉 잘라 놓으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 빠르면 또날 수도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뭐 깨끗하죠. 여기 이제 뭐좀흙 같은 게 이물질이 묻어서 그런데, 네, 아주 이렇게 깨끗하죠. 보십시오. 뒷면도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깨끗한 영지, 첫 영지 한번 채취해 봤습니다. 네, 제가 사탄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숙주목입니다. 이래 보면, 얼핏 보면 나무가 살아있는 같이 막그 정도로 이렇게, 예,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이거 보십시오. 제가 그때 이렇게 자르면 또 영지가 날수 있다고 그 얘기해 드렸죠. 이게 7월 4일날 제가 어떤 채취했던, 예, 그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잘랐던 데가, 이거 보세요. 영지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네. 그래서 일찍 나는 영지들은 이렇게 가위로 싹둑 이렇게 한 3분의 1 이렇게 남겨두고 자르면 이렇게 영지가 또 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제가 7월 4일날, 예, 이게 제가 채취했던 자리인데요. 이거 봅시오. 이것도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잘랐는 자리가. 예. 뭐, 나무에도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또 이래 나고. 예. 전부 다 영지 효모뿐인데 이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남부지방은 이거 나무를, 이 영지를 일찍 나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채취하고 잘라주면 이렇게 영지를 또 채취할 수 있어요. 이거 워낙 대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보시죠. 여기도 약간 이제 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벌써 이렇게 막 크게 나고 있어요. 예, 참 신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세 번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참나무 군락지인데요. 이제 그 작은 숙주목이 굉장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큰건 없고, 전부 다 이것도 앞에도, 예, 요 숙주목이 이래 굉장히 많은데요. 요이 숙주목 앞에 이 영지 보이시죠? 예. 여기 영지가
아, 이렇게 보십시오. 오. 예. 이렇게 인지가 자랐습니다. 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이야, 보십시오. 세 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거는, 인지가, 오, 아주 잘 자랐네요. 한번 제가 엮어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 보니까, 예. 이거는 황지 같아요, 윤지가. 보니까 황지에. 이렇게 보니까, 예, 이제, 적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예. 아, 연지 삼형제. 예, 제가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잘 자랐죠, 이렇게. 지금 여기 앞에도 보면, 아이고, 워낙 작아. 이거는 뭐, 장식품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이쪽에도 보면, 아, 고사목이, 예, 좀 많은 지역, 이제 참나무 군락지인데요. 저 보면, 이쪽에는 앞에, 예, 이렇게, 아, 작은, 조금 물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지역이고, 예, 그 앞에,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아, 연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보면, 요, 이거는 뭐, 뿌리 쪽에 나는지, 예, 숙주목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쓰가 같습니다. 쓰가 좀. 그 모양이, 이거 연지, 이제 그 이름을, 연지 종류 식별하기가, 저도 이거 참 쉽질 않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시다 하셨는데, 예, 한번 이것도 채취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숙주목, 옆에, 예, 보면, 예, 조금 작은 인지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제 나무 옆에서, 요 뿌리 옆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한 3분의 절반가량 이렇게 남겨두고, 아, 여기 또 이렇게, 아, 여기 양쪽에, 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붙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건 뜯어내겠습니다. 아, 두 개 올라가 붙었는가 봐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또 이제 자라거든요. 이쪽에도 보면, 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참나무 군락지입니다. 이쪽에는 약간 이제 계곡진 그런 부분인데요. 예, 여기도, 예, 앞에 한번 보시죠. 아, 이 고사목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뚝 부러졌는데, 예, 그 밑을 한번 봐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지가 막 자라고 있습니다. 오, 보이시죠? 예. 완전히, 포자가 날릴 정도로, 아, 이 나뭇잎을 보십시오. 여기에 포자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래 되면, 다른 데로 이제, 이 옆에 이 잎을 봐주세요, 지금. 네, 이 효모 포자가 이래 날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뭐, 이제, 채취해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취해 보겠습니다. 오이고, 아주 그냥, 아주 잘 자랐습니다. 멋지죠? 아, 보십시오. 어이, 참, 아주 뭐, 예, 너무 멋지죠? 예, 여기도,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채취해 봤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 뭐 그래도 좀 크고 한데요. 이거는 이쪽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늦게 이렇게 채취하면 쓱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남부지방은 뭐 좀 적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가. 근래 비가 많이 와 놓으니까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는 곳인데 이렇게 도랑물이 조금씩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진대를 이제 넘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 앞에 숙주목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도 영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도 이제 거의 뭐 채취 시기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보네요. 붙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채취했는데요. 보시면 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다 이렇게 너무 근접하게 나다 보니까 이거 벗어서 이렇게 붙네요. 이렇게 다섯 개. 참 특이하죠. 다섯 개가 붙었어요. 이렇게. 그 아까 촬영한 데서 이제 산을 조금 능성이 하나 넘어왔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참나무 군락지인데 제가 이제 숙주목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앞에도 이제 숙주목이 있고 이런데 저 앞에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 영지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앞을 보십시오 하면 이제 저 보이시죠?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이제 하나는 이제 채취해도 되고 이거는 아직도 더 자라야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성장 속도가 이렇게 다 틀리죠. 보시면 이게 이제 숙주목인데 이거는 한번 마르네. 이게 많이 성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가시 벌써 이렇게 끝부분이 말라가고 있네. 이 밑에 애기 이제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뒤도 깨끗하게 이렇게 잘 자란대요. 이거는 벌써 말라요. 이렇게 이런 거는 크질 않아요. 쑥쑥 커줘야 되는데 이 크는 도중에 이렇게 습기가 없이 마른다는 거는 얼마 안 크고 이제 이 성장이 멈춘다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촬영한 데서 이렇게 멀리 숙주목을 이래 바라봤는데요. 저 앞에 한번 보시죠. 큰 나무 앞에 큰 참나무 있죠. 이 참나무 바로 앞쪽을 한번 보시면 이 고삼이 부러진 자리가 보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뭐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앞쪽을 보십시오 이러면은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보십시오.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면 나무가 이제 부러지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쪽에 오늘 탐방을
하기를 잘했네, 제가. 아. 네, 이거 보면, 옆에도 지금 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아, 나뭇잎이 나고, 예. 네. 이, 지금, 아, 이것이 여기, 저 포자가루가 옆으로 막 날렸어요. 그래서. 예, 이런 거는 채취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큰 것만 한번 제가 한번 채취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숙주목에서 이렇게, 오, 보세요. 밑에, 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아. 지금 옆에 여기도 또 이렇게 막 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저 이거는 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숙주목이 굵으면 영지도 굵더라고요, 이렇게. 예, 아무래도 거기에 효모 뭐 영양분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자라니까 이렇게 크겠죠.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동해서, 아, 여기도, 아,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고사막이 뚝 부러졌어요. 예, 그 앞쪽에, 예, 이렇게, 뭐냐, 연기가 지금, 뿌리 쪽에서 이게 나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이거는 작년에, 채취 안 해서 썩은 연기예요. 예, 보이시죠? 예, 그 옆에, 조금 옆에 이렇게 바로, 아, 외대로 이렇게 또 영지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천히 오면, 예, 그때 채취하면 됩니다. 이래. 네, 이쪽은 보면 옛날에 농사 짓던 지역인데, 아,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개활집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보면 통풍도 잘 되고, 주위에 고사목을 잘 보시면 분명히 영지,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요 고사목 보이시죠? 저 포란들에 보시면, 예, 영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오. 예. 어떻습니까? 보이시나요? 예. 이 보십시오. 아, 비록, 한 개지만, 예, 이렇게 영지가 이랬습니다. 개알 주고, 또 약간 통풍도 되고, 예, 이런 데는, 예, 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한 뭐 일주일 이상 지나야 또 채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영상 촬영만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것도 지금 약간 이제 도랑지인데, 예, 이렇게 골이 약간 이제 파여가지고 물이 내려온 지역인데요. 비가 많이 오면. 예, 요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 작은 게, 예, 이렇게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다음에 제가 쪽으로 혹시 올 기회가 있으면 채취하고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여기 지금도 여기도 바로 그 채취한 데서 한 뭐 15m 20m 여기 바로 임도 옆이에요. 옆인데 전에 제가 채취하러 왔을 때 좀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었을 때 예, 요 앞에 보이시죠. 이제 지금은 예, 이제 채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예. 옆에 보면 나무에는 지금 이렇게 연지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보면 예, 보이시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뭐 뿌리 쪽 이 예, 숙주목 뿌리 쪽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주 크거나 그렇지 않아도 예, 이렇게 제가 자포를 적용해 놓고 볼게요. 예, 이 숙주목에서 거리가 이제 뭐한 50cm, 60cm, 50cm 떨어지는데요. 이 바닥에서 아 이렇게 났어요. 지금 보면 한 3분의 1 이제 인지대를 3분의 1 남기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것도 지금 아주 깨끗하게 천물이래 가지고 벌레도 안 들어가고 뒷면도 보십시오. 아주 이렇게 노랗게 지금 이 영지가 뭐 최상의 상품이겠죠. 채취했던 그 나무에서 그런 멀지 않은 곳인데 숙주목이 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채취할 때가 됐죠. 아 외대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다 자랐습니다. 이 기둥 나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또 이제 이제 하나가 지금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아 나무가 막이막 떨어진 거 보니까 뭐 딱따구리나 이런 게 와서 막 파먹었는 것 같아요. 먹이 찾는다고. 제가 채취해 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거는 나무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자 보십시오. 비록 뭐 조금 작고 이래도 지금 아주 뭐 색을 해서 원래 색은 이제 금방 천물이라니까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 그루터기 제가 이제 그냥 이래 지나치다 우연히 봤는데, 야, 이 보이시나, 여기? 하얗게, 이제, 막, 이제, 융지가 여기서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거, 자세히 안 보면 모를 듯,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융지란 게, 이렇게 나무 위에 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이래. 이쪽 지역은 고사목이 좀 보여요, 보이는데, 이 지금, 보십시오. 여기, 여기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상태도 깨끗하게, 뭐, 빵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죠, 지금. 저번, 이제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던 자리인데요. 두 개가, 이제 두 개는 이제 채취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채취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익었죠. 이거는 이래 보면,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와, 이거는 나무가 뭐 살아있는 듯한 그런 나무인데요. 일단 두 개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뭐 뒤도 보면 아주 까 노랗게. 이제 요 황갈색 포자가 여기 이제 뭐 이런 나무에 또 붙으면 이렇게 보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두 개를 채취했습니다. 지금 뭐 가장 깨끗하고 약성이 좋을 때 그런 이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아직 저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채취 가능하니까 좀 다음 제가 이제 채취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나무에도 한참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영지가 너무 보기 좋죠. 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네, 보십시오. 아, 지금 뭐, 요 하나 정도는 채취가 가능한데, 다음에 저 다른 거하고 채취할 때 같이 한번 할게요. 그냥 뭐,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참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영지 채취 탐방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하산길입니다. 오늘 생각외로 그렇게 뭐 아주 큰 대형 영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영지 오늘 좀 채취하는 영상 많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장마 기간이지만 잠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영지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다음 영상 또 많이 기대해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또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그 힘으로 더 좋은 영지 채취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